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당선인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당 쇄신 방안, 그다음에 지도체제 구축 방안, 그다음에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연찬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한 분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예, 의원회관에 지금 네.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제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네, 어제는 그 이제 전문가 두 분을 이렇게 모셔서 네. 그 총선 패배에 대한 분석, 또 과거 사례, 트렌드, 네. 네. 또 네. 앞으로 우리 당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예. 또 우리 박수영 당선자의 그 당 내부에 대한 분석이 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게요. 또 우리 당의 컨트롤 타워, 또 중도와 청년층에 다가가야 될 이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다가갔었는지, 네. 우리가 또 국민들을 잘 섬기면서 마음을 얻었는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주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따로 떼어서 얘기하는 걸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그 미래 한국당과의 합당 문제인데요. 예. 지금 보도에 따르면 당선인들이 29일까지 미래 한국당과 그 합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뭐 의견을 모았다고 하기보단 전부터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예. 29일 정도에 합당을 좀 하자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예. 그걸 대변인 성명으로 냈습니다. 29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 바로 전날인데 그때까지는 다 끝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 것들로 다 함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국 당 내에서도 당직자들도 합당을 해야 된다. 또 당선인들도 합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어려움 없이 합당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전에 이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하고도 이제 이 문제로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원유철 대표를 비롯해서 뭐 최고위원들 이런 그 지도부 같은 경우는 좀 미온적이다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이 미래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의견이나 또 정치적인 그 방향성에 대해서 네. 그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견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양당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제가 원철 대표하고 인터뷰할 때 그러면 그게 흡수 통합이냐 당대당 통합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당연히 당대당 통합이다라고 이야기하던데 당대당 통합으로 해야 된다고 만약에 주장을 하고 나오면 실무 작업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당대당이냐 흡수냐 그 따질 그 성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선거법 제도가 그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선거법 제도가 4+1이라고는 불법 단체에서 만들어져서 나왔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만들어진 자매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그 성향을 따진다는 건 또 이상하고요. 네. 대신 그 이제 또 19명이나 되는 큰 당이 됐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시너지를 낼 때 네. 좋은 그 방법이 없을까 예. 또 뭐 예를 들면 당명을 좀 어떤 게 더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있을지 있겠지만 예. 그게 흡수냐 뭐 당대당이냐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원님 뭐 개인 의견이든 아니면 좀 그 내부에서 많이 나온 의견이든 이번에 만약에 합당을 하면서 당명을 또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세요? 이제 미래한국당에서는 그냥 미래한국당 당명을 좀 쓰면 어떻겠냐라고는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네네. 의원총회의 의견들에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미래통합당보다는 미래한국당이라는 당명이 더 확실하다 이런 판단인가요 그러면? 규모가 적더라도 또 요구를 하고 하면 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필터링을 하는 게 좋지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어제 그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는 논의가 없었고 오늘 있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의원님? 예, 아젠다들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어제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오늘 이제 이 지도 체제 문제에 대해서 예. 토론을 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보도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좀
미리 그럼 앞서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만났고 김종인 비대위를 맡아달라고 그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고 경우에 따라서 이걸 내년 2월까지로 임기를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무슨 큰 저 우리 당이 앞으로 쇄신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지도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국민한테 다가가는 방향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리고 또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하고 대안을 내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정권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국민의 삶과 관련되는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같은 경제 실패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단 말이지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식견을 갖고 계시고 대안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야당을 주도해가면서 끌고 가는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임기가 관건 아닌가요? 비대위. 예. 그 임기를 말씀을 주시는데 예. 8월 30일까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네. 왜냐하면 3개월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렵고요. 그러면 12월을 상정할 수가 있는데 예. 국회가 물리적으로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서 국정감사와 예산을 처리하는 게 12월 말까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9월에서 12월까지는 좀 불가능하고 그러면 1월에서 3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러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 주도의 혁신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기국회 다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전당대회죠. 전당대회. 전당대회. 예. 전당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당의 큰 행사가 있으려고 한다면. 네. 정기국회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국을 돌면서 유세도 하고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비전이나 당의 혁신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네. 의견을 좀 구하는 그런 과정인데 전국을 돌면서 과연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네.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아무래도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가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문제는 내년 4월 7일로 예정되는 재보선 때의 공천권을 김종인 비대위가 비대위한테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어떤 후보를 국민의 의견을 구해서 정말로 사천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천거하는 거잖아요. 국민한테 네. 이런 후보를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투명하고 좋은 후보만 내놓으면 되는 것이지 네. 그게 어떤 당권이나 아니면 개인적 정치적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어떤 집행부가 들어오더라도 공천 과정은 투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되게 논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총선 패배 원인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짧게 여쭐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이 어제 이제 그 토론에 쭉 참석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바로 저 문제가 이제 핵심이다라고 좀 판단했던 게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네. 국민을 잘 섬겼는지 네. 그리고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국민의 손을 잡아드리고 우리가 가까이 가서 국민들 네. 위에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의 지도부에 전략 부재가 있었다. 그리고 무능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시대 변화를 과연 읽고 주도했는지 네. 그리고 청년층이나 중도층에 어떠한 모습으로 정책을 가지고 다가갔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성 모드였다. 자아성찰 모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민경호 의원은 계속 지금 부정선거욕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 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예 그런 문제는 아예 의견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논의조차 입 밖에도 꺼내지 예. 않았습니까? 예, 네. 또 네. 아예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낙선자들께서 그 억울해하는 부분이 네.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네. 그 부분들이 보전 신청을 했고요. 음흠. 또 분명한 것은 좀 그 선관위가 여러 형태로 보면 부실하게 이렇게 관리했던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선관위가 그런 국민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